현유 대장님께서 이게 이름 있는 소재분들을 20% 몽땅 세일하십니다. 이름 있는 소재분들 20% 몽땅 세일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에서 20%를 뺀 가격으로 아시면 돼요. 자, 여기는 봄날 화분이에요. 봄날 분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아이디인데, 정말 꽃, 그 입체꽃이 오만조만 너무 이쁘고 색감도 너무 이쁜 아이들입니다. 봄날 꽃입니다. 자, 이런 아이들. 자, 6만원이에요. 6만원. 자, 20% 세일 시리즈인데요. 자, 중급 사이즈로 엄청 큰 중대형 분이죠. 봄날 분. 자, 이 아이는 4만원인데 20% 세일이에요. 4만원에서 20% 세일 하시면 32,000원 정도. 와이도 종이컵보다 큰 사이즈예요. 자, 요거는 아까 봤던 아이들 있죠? 이렇게. 아, 와이 이쁘다. 요 옆에 것도 이쁘죠, 요거. 똑같네요. 얘도 6만원. 20%. 자, 이 가격에서 20% 세일 하시면 됩니다. 와이는 좀 대형분이네요. 큰 대형분. 근데 좀 너무 큰 거는 사장님이 택배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큰 아이들이 좀 택배 좀 배송 잘못된 경우가 많대요. 43,000, 어우, 이봐. 43,000원. 요 아이는 45,000원. 요 아이는 38,000원. 자, 이래요. 자,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주세요. 좀 작은 아이들보다 좀 큰 아이들하고 묶여 될 것 같아. 자,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? 여기 아이도 여기 애들이. 자, 36,000원. 20% 세일하시면 됩니다. 얘는 24,000원입니다. 24,000원, 36,000원, 24,000원. 20% 빼시면 됩니다. 자, 종이컵하고 비교해주세요. 그렇게 작지 않아요. 자, 이 아이는 4만원. 정말 예쁘죠? 자, 이 아이는 7만원. 오, 진짜 커요, 이 아이. 엄청 큽니다. 7만원. 제일 크는 것 같아. 자, 이 아이들은, 없어, 왜? 55,000원이네요. 아, 이쁘다. 55,000원이에요. 종이컵 사이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세요. 55,000원 20% 빼서 계산해 주실 거예요. 55,000원. 라인은 38,000원입니다. 여기서 20% 빼시면 됩니다. 자, 요런 용건들도 너무 이쁘죠?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. 4만원. 4만원. 20% 빼시면 됩니다. 자, 종이컵과 이렇게 사이즈. 이런 것도. 요, 요 아이도 4만원, 4만원이, 45,000원이네요. 이 아이는 45,000원. 이 아이는 38,000원. 자, 이 가게에서 20% 세일 해주실 겁니다. 전품목. 자, 38,000원. 5만원. 아우, 이쁘죠? 여기는 엄청 좀 커요. 종이컵 들어가기도 엄청 큽니다. 여기도 아까 봤던 아이 6만원짜리에요. 여기 두 개 다 6만원. 근데 여기 12, 20% 빼니까 48,000원 되겠죠.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커요. 종이컵보다 이렇게 큰. 이 아이들이 봄날 분입니다. 봄날 분이고요. 아, 여기도 봄날 분이 있네요. 이런 아이들은 소개시켜드릴게요. 너무 큰 아이들은 소개 안 시켜드릴 거예요. 어이구. 요거는 14,000원이야. 싸다 그러면. 10,000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20,000원입니다. 20,000원. 이건 16,000원이 되는 거고. 14,000원이니까. 얼마야? 빨리 안 돌아가. 자, 요런 분들도 좀 있고요. 자, 이것도 수제화분들인데,
어느 그래서 파셨던 똑같은 분인데 16,000원씩입니다. 16,000원씩 딱 16,000원씩 요 아이들은 12,000원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아군요는 12,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정말 유명한 아이들 예운분입니다. 예운분 정말 호화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읍내분 자, 이 정도 사이즈 되는데 아주 조금 75,000원이에요. 75,000원. 이 아이는 읍내 꼽지라고 되어 있는 읍내분이에요. 아유, 그게 없어요. 얘도 75,000원이겠죠? 자, 비슷한 가격일 겁니다. 자, 가격 없는 건 좀 문의 좀 해주시고요. 자, 종이꽃보단 다 큰 아이들이에요. 네, 이게 세트인가 보다. 세트로 되어 있네. 세 가지씩 세트가 되어 있네요. 옴네분입니다. 옴네분. 여기도 옴네분이에요. 아, 이거 분홍색 세트도 있네요. 75,000원이네. 아, 요 아이는 35,000원입니다. 35,000원. 20% 세일 들어갈 겁니다. 요 아이는 이따 보여드릴게요. 요 정도 되고요. 요 조그만 아이는, 이쁘죠? 37,000원. 그러니까 수제화분, 이렇게 이름 있는 수제화분들은 거의 아무리 싸도 3만원 이상은 됩니다. 35,000원. 요거는, 25,000원입니다. 25,000원. 다 20% 세일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요렇게 요런 색깔도 있어요. 자, 37,000원이에요. 요 아이는 37,000원. 요 아이도 그 정도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세트 이렇게 심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요 아이는 25,000원입니다. 25,000원. 요 아이도 25,000원입니다. 25,000원. 자, 요런 아이들은 3만원이네요. 원형분들. 요 정도는 3만원 정도 합니다. 뭐, 캡처해도 되고요. 자, 모양을 얘기하셔도 됩니다. 자, 읍내분. 또 보여드릴게요. 읍내분들. 요런 화분도 있고요. 이렇게 보석 달린 화분. 보시죠. 요런 동분, 요 밑에 있는 화분들은 35,000원이에요. 이렇게 생긴 것들 다 35,000원. 자, 뒤에 있는 애들도 35,000원입니다. 20% 세일 들어갈 거예요. 요 아이는 좀 보석이 있어서 좀 가격이 좀 할 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셨던 이게 색이 시리즈로 지금 여러 가지 색이 있네요. 이렇게 쫙 옆으로 가야 되네. 이렇게. 이렇게. 이 색들. 자, 이런 거 있고. 3만원이야, 이런 거. 3만원.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정말 조심해야 돼. 이거 빼보고 싶은데. 잠깐만요, 빼볼게요. 얘가 너무 커서. 얘는 5만원이네요. 어쩐지. 아, 너무 이쁘다 했어. 5만원. 5만원입니다. 네, 보석이 많이 박혀 있잖아. 이렇게 보석이 많이 박혀 있으면 좀 가격 값어치를 해요. 이렇게 아시면 돼요. 사이즈와 상관없이 보석이 많이 박혀있는 애들은 좀 값어치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. 이런 아이들도 4만원이에요. 이렇게 보석에 받친 아이들.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4만원인데 20% 세일 들어갈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런 아이는 3만원입니다. 3만원 이렇게 생긴 거. 이런 아이들도 20% 세일 들어갑니다.
같은 이렇게 복종이 모양도 3만원입니다. 3만원. 라인은 좀 크죠? 5만원입니다. 5만원. 얘네들의 읍내분인 중에서도 이렇게 부석박힌 아이들이 좀 값이 많이 비쌉니다. 얘도, 잘 안 보입니다. 하여튼 보석이 많이 박혀 있어요. 자, 얘는 7만원이에요. 얘는 좀 크네. 어디 갔냐, 내 종이커. 이봐요, 크죠? 이 정도예요. 이게 7만원이에요, 아이가. 이제 보석 박힌 거 보세요.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, 3만원. 보석 박힌 부분이 3만원부터 막 4만원, 5만원, 7만원, 요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자, 요런 것들. 요런 것도 짠 거는 3만원. 이렇게 종이컵 되면 요 정도 되는 아이들 3만원입니다, 이런 애들.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, 이것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. 얘는 좀 크잖아요? 얘는 좀, 묵직해요. 좀, 얘는 한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, 요인은 3만원이에요. 보석이 많이 박혀있으면 그만큼 또 가격이 비쌉니다. 이거 보세요. 5만원이에요, 5만원. 이렇게. 아이는 얼마인가 볼까? 3만원이에요. 이런 아이들 3만원. 그래서 딱 사장님 보고 3만원짜리 제품만 보여주세요. 3만원짜리 보여주세요.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사장님이 뭐 사이즈 이런 거 재서 다 보내주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이런 이름은 유명한 분들이 다 20%로 정리를 하신대요. 그래서 20% 세일을 해주신다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일 때 하십시오. 20% 세일을 해주십니다. 자, 이것도 3만원이네요. 이거 괜찮네요. 이거 좀 큽니다. 종이보다 훨씬 커요. 자, 이 정도 되는데 이 아이 3만원입니다. 3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만원. 자, 이 모든 이름 있는 화분들. 자, 읍내꽃집이라는 화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예우문, 유명한 예우문. 봄날. 봄날이라는 화분. 이것도 수제분이죠. 다. 이런 거 16,000원씩입니다. 요거는 12,000원씩이에요. 요거 예쁘죠? 요것도. 12,000원씩이에요. 이렇게 생긴 거. 그 다음에 여기는 봄날 화분이에요. 봄날 화분도 잘, 이채 꽃들이 너무 이뻐요. 봄날 화분들. 여기도 20% 세일을 해주실 겁니다. 아, 이뻐라. 이것들. 여기는, 여기도 이름 있는 화분들인데, 요런 화분, 이렇게 생긴 화분이요. 이렇게 생긴 건데, 16,000원이네요. 오, 완전 제멋대로 생긴 아이에. 요 아이들 16,000원입니다. 보석 박힌 꽃 그림 있는 아이들은 자기야 화분, 수제 화분 전문 하는 데인데, 여기는 이 아이들은 10%만 세일해 주신대요. 10%. 그거 34,000원이면 3,400원을 빼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38,000원이면 3,800원 빼주시는 거고, 이런 식으로 자기야 화분입니다. 자기야. 37,000원이에요. 37,000원. 자, 이 아이들 다 보석 다 박혀 있잖아요. 33,000원 10% 할인할 거예요. 이건 33,000원 10% 할인할 겁니다. 여기도 없어. 35,000원 35,000원 다 여기 35,000원 정도 하고요. 이건 좀 쌀 것 같아. 얘는 3만원이네요. 여기는 3만원입니다. 자, 요 자기야 화분들은 10%만 할인됩니다. 이렇게 이쁜 아이 있으셨어요. 하여튼 보석이 많이 박히면 좀 비싸더라고요. 이게 34,000원입니다. 요 아이들은. 장미꽃은. 없어, 없어, 없어. 자, 이런 식으로.
무거워. 53,000원입니다. 53,000원. 자, 이렇게 자기야 화보는 10% 할인입니다. 이렇게 화분들이 뭐, 여기 직접 방문하셔서 화분들도 보세요. 저 화분 진짜 많거든요. 7,000원이에요. 근데 이 와인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. 메이드 인 차이나. 근데 이쁘잖아요.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7,000원이고요. 이 와인은 없어. 네, 물어보세요. 네, 물어보시죠. 이 와인도 이쁜데? 오. 그죠? 17,000원이네요. 오, 이 아이들은 세일이 아니에요. 자, 아까 이름 있는 화분들만. 이 아이들 17,000원입니다. 이쁘죠? 자, 여기 아이들은 세일이 아닙니다. 자,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이런 것도 이쁘죠? 16,000원입니다. 여러분. 16,000원입니다. 이거 봐요. 이쁘죠? 이쁘죠? 이 모양이 48,000원이에요. 이것도 이름 있는 분인가? 이름 있는 분은 사장님이 세일해 준다니까.